그냥 일반 체를 먹어도 어느 정도 염증 완화에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? 나 일반 체를 좋아하는데. 아니, 차이가 있어요. 일반 체리와 비교했을 때 성분량이 차이가 있습니다. 네. 일반 스위 체리는요, 베타카로틴 함유량이 100g당 38마이크로그램인데요. 타트 체리에는 베타카로틴이 100g당 770. 와, 뭐 이렇게 차이가 나? 차이 엄청난데요? 무려 20배. 20배 나네요. 네, 맞아요. 실제로 타트 체리를 드셨을 때 우리 몸의 항염증 작용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. 오. 자, 보시면 고지방, 고과당 식이를 했을 때보다 타트 체리를 함께 먹었을 때 염증이 완화되고 항산화 효과로 인해서 혈류가 좋아진 게 나오죠, 그죠? 아. 네. 자, 제가 준비했는데요. 네. 먼저 조그만 공 보이죠? 네. 이게 여러분 정상 세포예요. 네. 네. 암이란 게 뭐냐면요, 세포가 증식할 때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그 컨트롤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막 커갑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거죠. 아하. 이게 암세포예요. 네네네. 아. 자, 그죠? 여기에 담긴 것이 타트 체리에 있는 좋은 성분 뭐죠? 멜라토닌 또 파이토케미컬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네. 과연 암세포가 얘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? 네.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궁금해요. 자, 뜨겠죠? 자, 우리의 암세포가 뭐 보글보글하네. 어, 뭐야? 뭐지? 자세히 보세요. 기포가 있어. 생겨요. 죽어,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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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암세포가 파이토케미 녹아서 녹고 있으니까 녹는다. 멜라토닌 때문에 줄어들어 사멸하고 있는 거죠. 눈으로 만들었나 봐.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암으로 더 전이 될 텐데 더 커지죠. 어, 커지자는 거야. 오, 커지지 않고 줄어드네. 점점 없어지죠. 이렇게 타트 체리에 풍부한 멜라토닌은 물론이고요, 안토시아닌, 퀘르세틴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암세포 물질을 억제하는 거죠. 그래서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 타트 체리가 염증뿐만 아니라 암 사냥꾼이기도 하네요. 네, 네. 맞아요.